박석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어서 얼마나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년 이맘때쯤에 핵심 강의 주제로 삼고 있는 그해 파괴적 혁신 기업 트렌드와 관련된 아주 엑기스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최소 2시간, 풀로 하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맛보기로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런 그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주목받는 기술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기업체 강의를 하고 있고, 매년 1학기 때 한양대에서는 창업 기초라는 과목을 강의하는 겸임 교수로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중앙대로 뭐 합류를 했습니다만, 저그좀 부족합니다만은 제 강의와 관련해서 좀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 박석이 TV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중에서도 순위가 아주 높은 파괴적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이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어떤 트렌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이 장표의 원래 목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앞에 세 가지는 빼고 뒤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파괴적 혁신 기업 50선, 제가 주로 참조하는 모델이 미국의 CNBC 디스럽트 50인데요. 이 올해 발표 자료의 주요 트렌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올해 선정된 기업 중에 맛보기로, 아, 이렇게 눈에 띄는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구글에서 CNBC 디스럽트 5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올해 10년째, 10회째 매년 발표되고 있는 이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하면은 A4로 한100 몇십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아담년 뭐 회원님들이야 다 영어 잘하실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회사들 메모하실 만하고요. 매년 5월 중순경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수백, 수천 개의 캔디데이트 후보군들 중에 몇달 동안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어플라이한 그 후보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 보면은,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충격적으로 느낄 만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면은 미국의 벤처 캐피탈 업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떤 의미냐면,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VC한테 피칭을 해서 투자를 받을 때, 나의 투비 모델이 이런 디스럽터 50에 있는 기업과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면은, 일단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는 되게 멋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고, 되게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해줄 정도입니다. 그런 사례를 국내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봤고요. 또 하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CNBC 디스럽트 50에 소개된 회사들 대부분이 이미 상장돼서 다들, 뭐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성과를 많이 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과 산업에서 검증된 그리고
그 파괴적 혁신 역량을 더 확산시켜가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보가 이 파괴적 혁신 기업 50선 CNBC 디스럽터 50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수천 개의 후보군들 중에 심사위원단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단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유명 대학의 앙트로프러너십 관련된 교수들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산업체의 이노베이션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년째인데요. 매년 50군데씩 발표하는데 그동안 누적해서 선정된 기업이 259개입니다. 산술적으로 50개 곱하기 10년 하면 500개인데 왜 259개냐 하면 중복해서 선정된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뒤쪽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특히나 이런 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런 대표적 회사가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CNBC 디스럽트 50의 미션을 보면은 저는 요 영어 문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빠르게 성장하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차세대 주식시장에서 검증,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차세대 기업으로 성공할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 스타트업인데 향후 IPO를 거쳐서 퍼블릭 시장에서도 공개 시장에서도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얘네 홈페이지 가면 다볼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바쁘신 대표님들은 지금은 조그맣게 밖에 잘안 보이실 건데, 얘네 CNBC 디스럽터 50첫 페이지에 이렇게 50개 리스트가 매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뭐 한두 페이지씩 프린트를 해서 보셔도, 파란색으로 된게 회사명이고요. 그 옆에 까만색으로 된게 회사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얘네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한. 요것만 보셔도, 우리 대표님들은 인사이트를 아마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선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0개 기업이 그동안 펀딩 받은 금액이 무려 56빌리언, 560억 달러입니다. 56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펀딩 받은 것만 한 60조 정도 되는 거죠. 60조. 그리고 이들 50개 기업의 기업 가치 총액은 552빌리언, 5520억 달러, 약 600조 정도 되는 거죠. 기업 가치가. 그래서 50개 기업 중에 41개의 스타트업은 이제 1빌리언이 넘으니까 유니콘 기업 반열이고요. 전체 50개 중에 14개 기업은 무려 10빌리언이 넘는 우리가 데카콘이라고 하죠. 100억 달러가 넘으면. 그래서 데카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럽터 50에 선정된 50개 기업은 반드시 유니콘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정되면 1, 2년 내 유니콘으로 갔고요. 지난 10년간 제가 자료를 거의 다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IPO 하기 전에 100억 달러 이상의 코프릿 밸류에이션을 달성하고 IPO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디스럽트 50를 지금 국내에서 한 7, 8년째 강의를 하면서, 8, 9년째 강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그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부터 좀 찬사를 들었던 사례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지방의 몇 군데에서 2014년도 CNBC 디스럽트 50를 발표하면서 마더나 테라피틱스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mRNA 관련 기술로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회사가 됐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듣보잡 바이오 회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을 저도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 mRNA라는 게 앞으로 의학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거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CNBC 디스럽트 50에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지방에 계신 분들로부터 제가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한테서 전화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때 강의에서 소개해준 회사가 요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도 대박을 치고 있다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마 우리 대표님들 중에도 이 슬랙이라는 툴을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회사 만들면 가장 많이 쓰는 협업 툴이죠.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제가 얘네가 선정되고 나서 강의에서 소개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 회사를 제가 소개했을 때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들 중에 제 강의를 듣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는 이 툴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 그랬더니 벤처 타워 내에서 스타트업들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파운더나 CEO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이 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 입소문으로 나는 거죠. 스타트업들은 이메일로 소통한다 그러면 바보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이메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슬랙 같은 협업 툴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때부터 하고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에서야 뭐 잔디, 플로우 같은 슬랙을 따라하는 그런 이제 뺏겨서 만든 거의 후속 모델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CNBC 디스럽트 50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얘네가 이렇게 소개되기 전부터 얘네의 가능성을 캐치해서 따라하는 사업들이 국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 대부분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도 있고. 뭐 미국의 앞서가는 모델을 따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뜨기 시작하는 모델이 한국에서도 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고민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올해 50선 기업들 중에 몇 가지 섹터에서 좀 주목받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은 올해 50개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포함된 영역이 첫 번째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핀테크, 둘다 무려 10군데의 스타트업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헬스케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보안, 유통, 교통, 건설 등등이 있는데요. 이 로지스틱스와 핀테크,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지스틱스인데요. 1등인 플렉스포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46등인 엑소텍까지 무려 10군데의 기업이 포함됐는데 로지스틱스가 이렇게 많이 포함된 거는 제가 10년째 이 자료를 보면서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부서져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혁신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회사가 있는데요. 1등을 한 플렉스포트와 6등을 한 폰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두 회사는 여러 번 선정이 계속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1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50개의 기업들 중에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플렉스포트는 화물 운송 물류 회사인데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죠. 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마치 비행기 표를 우리가 예매하듯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클릭하고 입력하면 온라인 예약, 화물 운송에 대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고 이후 효과적인 트래킹 정보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얘네가 혁신적인 거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리기 힘든 중소업체가 주요 고객으로 얘네한테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에 5분의 1, 10분의 1밖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업체면 컨테이너를 빌리기가 힘들 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싼 돈 주고 다 빌리지 않는 이상은. 그랬을 때 쪼개기로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한 컨테이너로 채워서 운송해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로 되게 관심을 모아서 평균 70%의 컨테이너 선정률을 100%로 활용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즈가 투자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콤보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이 대형 트럭들 같은 경우에 거의 40% 이상이 배송 끝나면 다시 빈 차로 온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그빈 차로 그 물건을 배송을 하고 출발하는 곳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운송을 해야 될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콤보이는 앱으로 찾아가지고 앱과 웹으로 찾아서 서로의 인공지능 방식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빈 차로 돌아오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을 해줘도 자기 집이나 자기 근거지로 편하게 올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주는 더 저렴하게 운송을 맡길 수 있고 트럭 운전자들은 좀더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공차로 돌아오는 시간에 돈을 벌수 있는 그래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다음 핀테크 영역인데요. 핀테크는 최근 10년간 놓고 보면 가장 매년 압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포함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핀테크는 매년 이그 소개되는 업체들 중에 스트라이프, 브렉스 같은 회사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바뀌고 있고요. 지금 소개할 요 차임이라는 회사는 지금 몇 년째 계속 그 50대 기업으로 등극하고 있는 미국의 모바일 뱅킹 앱 시장에 아주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미국의 모바일 뱅킹 시장은 이 설명한 것처럼 무료 수수료를 없앤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군웅할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뒤늦게 등장한 차임이 얘네가 대박을 치고 있는 이유는 랜드에 설명한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무료로 한다는 거. 오버드래프트라는 게내 잔고를 넘어서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면 내 잔고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은행은 이 추가해서 인출한 우리 마이너스 통장 같은 100만 원에 대해서 그 이자를 때립니다. 미국 은행들의 이 예대 마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오버드래프트 피거든요. 엄청난 수익원이죠. 왜냐면 이걸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이 많지 않은 20, 30대들 같은 경우 이 앱에 대한 가입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월급 가불 서비스입니다. 월급이 입금되기 전에 그 월급을 만큼을 돈을 최대한 미리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이체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얘네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되게 각광받고 있고요. 넥스트 인슈어런스는 미국은 지금 보험업계의 혁신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영역에서 변화가 많은데요. 넥스트 인슈어런스는 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인데요. AI와 머신러닝 기반으로 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보험 가입 기간이 엄청 길게 걸린다고 합니다. 심사가 1,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5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켜주고 완전 디지털 전환으로 브랜치 운영비를 안 내니까 보험료도 무려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는 정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 몸으로 느낄 정도의 한국과는 좀 다른 한국은 여러 가지 규제나 이 의사들의 그런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헬스케어 혁신이 쉽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는 정말 이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8개 회사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회사를 보면은 메더블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한국의 의학 그 임상 실험과 관련된 업체들이랑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쉽게 임상실험을 신청할 수 있는 후보자를 물색하고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임상실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과 관련된 모집 공고 기간을 무려 뭐 몇십 프로 이상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코로나 백신이죠. 이 회사가 이 매더블을 이용해서 얘네가 백신 2상, 3상 실험을 할때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과 관련된 SaaS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국에서도 반드시 도입이 돼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외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뭐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이 버타 헬스나 소메터스 같은 회사들은 특정 질병과 관련된 치료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타 같은 경우 당뇨병 치료인데 당뇨병 치료와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의사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식습관 관리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되게 각광받고 있다고 하고요. 소메터스 같은 경우 신장 질환과 관련된 치료 서비스로 대단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장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지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50개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제 유튜브 채널에 50개 기업을 가능한 하나의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따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다른 미팅이 있어서 이 아담년 회의에 끝까지 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제가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물류는 오늘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물류회사, 우리 국내 대기업의 물류회사의 핵심 상무들 두 분이 와 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먹다가 제가 소개 들어왔는데, 그 회사는 아예 우리 저박 소장님 초대해가지고 한 2시간 세션 같은 걸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게 교육하고 자문하고 이러는데 들이 대부분 다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교육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문으로 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이제 그 회사의 직접적인 현안의 문제나 장기적인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실행 가능한 과제도 정의가 가능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우리 회사들도 그렇고, 뭐또 우리 저 중견 IT 회사들도 새로운 사업들이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년 촉발하는, 그리고 또, 박사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회사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로 그다음에 뭐 이런 토론들을 하고 그런 거를 매년 자문받는 회사를 10개, 20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헬스케어 같으면 그 해에 지금 우리 저 CNBC 디스럽트 50 이거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지난 10년간, 핀테크의 10년간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 산업에 어떤 새로운 걸 고민하시는 회사하고 논의하고 자문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그럼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도 오늘 들으면서 연결할 부분도 생각나고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매우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통찰력의 티핑 포인트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